의사결정 과정과 정보처리 과정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브랜드군과 외부 탐색을 통해 알게 된 브랜드를 평가하고 자신의 욕구나 가치에 부합되는 우리 상교시 때였나요? 여러분 지금 한 교시가 더 남았는데 오늘 신입생이 된 제 친구가 집에 오면 학교를 보여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남은 하나는 이따가 밤에 와서 이따가 저녁에 와서 들을 거예요. 이게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어. 야 보지마. 야 니가 보지마. 인지위더. 신나? 아, 안 나왔으면 어떡하지, 연유 바게트? 여기가 복지관. 여기가 바게트는 2층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연유 바게트가 있는 곳. 짠. 여기가 내가 주로 있는 곳. 물을 좀 넣을게. 다 됐다. 됐어. 기다려봐. 이게 안 넣을 거야. 대학생이 된 게 실수입니다. 그래도 학교 이것저것 소개해준 저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떡볶이 받으세요. 후배가 되겠군요. 화석. 난 화석이 아니야. 학교에 다시 다닐 날을 기약하며.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 먼저. 2번이네. 인증번호 검증. 2번 혐의 열립니다. 손잡이를 당겨보관 후에
짠! 강된장, 두부, 호박, 닭가슴살.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봤던 커멀 시험이 합격 발표를 했던 날인데 제가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알림이 와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저 필기랑 실기 한 번에 다 붙었어요. 대박. 주식이 얻어 터졌어. 빅처럼 정말 빠진 게 되겠지. 저희는 운동한 거예요. 운동한 게 그게 운동한 몸이야? 이거 팥뿌리는 한번 씻어가지고 물에 잠깐 담궈서 흙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건조했다가 나중에 육수 같은 거 낼 때 넣으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버리지 않고 이렇게 잠깐 물에 담가줄게요.
오늘 아빠 생신이어가지고 어제 생신이셔가지고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외식하러 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그냥 검정 색깔 티에다가 바지 흰 색깔 편한 거 입어줬고 아직은 조금 추울 것 같아서 코트를 입었어요. 그럼 안녕. 카메라 안 열려. 안녕하세요. 한번 왔어. 금방 나온다. 난 이건 못 먹겠다. 아빠가 묻기 전에 들고. 이거 오늘 며느리가 쏟냐? 엄청 맛있다. 아침 맛있는데 마지막에 먹으면 너무 느끼해. 뭐 튀겨 먹어. 튀겨. 저희 그러면 이거 고기 굽고 라면 좀 해주세요. 치우면 깍두기만 오죠. 아니 여기가 크루시고 고스도가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 음지가 이만해. 담당한 거. 편지니까. 그때 한참 몇 시야? 이 엄마가 그때 이거 어떻게 했지? 아 집에서? 짠 8시 반 너무 불러요. 자식에게 중요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나랑 상의를 했어야지.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어 바보같이. 우연이야. 여러분 저 방금 시계 줄 빼다가 이렇게 쾅 찍었는데 그 뾰족한 부분이 콱 찍혀가지고 피가 나서 이렇게 해놨어요. 어묵을 끓여? 쉽지. 아 그런 거야? 여기 봐. 그냥 먹는 거 아니지? 아 어묵 당연히 씻지.